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도너리스탁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저는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에서는 매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급격하게 뭐가 바뀌면 장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그런 방송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따가 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현금화라고 했거든요. 일단 이따가 공개 방송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노란 톡방이 열려 있는데요. 왜 현금화를 해야 되는지 이유와 그 다음에 테마주들 매매를 하라 그랬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시장이 급등할까봐 종목들이 다 올라갈까봐 아직도 현금화하지 않고 나는 그냥 버틸 거다, 나는 주식 100%를 한번 가져가 볼 테야 하는 사람 아직도 있습니까? 힘들걸요. 일단은 뭐 하여튼간 조정받으면 그냥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일 CPI 지수 이후에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빠질 폭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라 말씀을 드렸고, 이미 현금화는 4월 21일, 24일은 월요일입니다. 21일이 금요일이고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지지난주 계속 현금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테마주 장세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 방송할 건데, 자,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일로 들어오시고 저는 그러면 시장의 한마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얘기를 할 건데요. 뭐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얘기했고 지난주도 얘기했고, 지난주는 계속 현금화하라는 얘기만 했었어요. 현금화하라. 지난주는 이제 그 우리 연휴 들어가기 전날이었으니까, 연휴 들어가기 전에 계속 현금화하세요, 현금화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무조건 현금화해 놓고 그냥 기다려라, 뭐 시장 폭락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테마주는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를 하라,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해도 뭐 종목들 추천주가 나가고 테마주 매매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뭐 종목들 딴 거는 갖고 있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나 본데, 지수 글쎄 내일 일단 60일선 깨지면 그때서부터 난리가 터지는 겁니다. 난리가 터지는데 날짜로 보게 되면 24일. 자, 먼저 차트를 한번 볼까요? 21일 날은 자 코스피입니다. 21일 날은 제가 일단은 낌새가 이상하다, 현금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5일선 이탈이 나왔으니까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때 한 거고요. 근데 이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뭐 종목들도 그렇게 빠지지 않았고. 그리고 요날이죠, 요날. 24일 날 월요일 날 5일선 이탈이 확실해졌다. 이미 코스닥은 더 빠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날서부터 해서 계속 현금화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전날 이후에서 코스닥은 여기서 한 이틀 정도, 2, 3일만 빼놓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러니까 열 하루 거래일에서 한 이틀에서 3일 빼놓고 매일같이 종목들이 1,000개 가까이가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코스닥은 1,017개가 빠졌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체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까 봐 그래서 현금화 대응을 해놓고 테마주 매매를 해라. 그리고 섹터도 일단 찍어놨습니다. 왜냐면 IT 섹터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올라갔는데요, 뭐. 지수가 올라가야 올라갈 텐데, 내일 이제 CPI 지수, 오늘 밤 아니에요. 내일 밤입니다. 내일 밤, 내일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5월 10일 날 9시 30분에 CPI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뭐 슬슬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이게 나와봐야 알겠는데, 일단은 뭐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만약에 예상치보다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 잦아들면서 조금 낮아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물가가 낮아지는 폭이 적게 나오거나 오히려 조금 상승까지는 아니겠죠. 조금 낮아지면서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왜 이 얘기하냐면 자, 미국 시장을 보면은 의심을 계속 해볼 수 있어요. 자, 의심을 그럼 언제서부터 해야 되냐면 4월 중순부터 의심을 해봤던 거죠, 저는. 제가 원래 시장은 4월 중순에 저는 넘어갈 걸로 예상을 했었던 거예요. 다우존스도 일단 나스닥이 4월 중순에 넘어가겠지.
넘어가게 되면 그때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들도 특히 IT 기준으로, 왜냐하면 실적 발표하기 전에 저는 IT 섹터들의 실적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다들 그래도 좋게 나올 거라는 얘기가 왔기 때문에 실적 발표는 그때 당시 안 했지만 대부분의 뭐 애플 실적 어제도 나왔지만 뭐 양호하게 나왔다. 뭐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가지고 뭐 로블록스부터 해가지고 뭐 엔비디아, 뭐 AMD 뭐 등등 뭐 등의 실적들이 그래도 괜찮게 이번에 나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그래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하면 그러면 종목들도 미국 시장에 맞춰가지고 미국 시장이 13,000 쪽으로 붙는 모습이 나오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여기서 자 이렇게 보면은 되게 위험해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안 위험해 보이죠. 여기를 돌파를 하고 2,600을 돌파를 하고 한 2,750에서 2,800 따라가지 않을까? 이 생각은 저는 4월 중순까지 가졌던 거예요. 4월 중순까지.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4월 21일이 되니까 느낌이 이상해. 쎄한 거죠. 저는 누구보다 그걸 좀 빨리 눈치를 채니까. 그래서 4월 21일 날에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올라갈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일단 현금화 대응을 혹시나 모르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를 이제 낌새를 얘기한 거고 방송에서는 강하게 얘기 안 했습니다. 뭐 공개 방송이나 뭐 그런 데서는 뉘앙스는 주긴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나서 4월 24일서부터 해서 현금화 대응 하라 얘기를 25일, 26일, 27일, 28일 계속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노란 톡방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지금 제가 노란 톡방 열어놨나요? 열어놨네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 증거자료가 있어요. 제가 현금화라 계속 해갖고 어떤 분은 전문가는 저는 현금화 대응 80% 했습니다. 이거 휴일 지나기 전이에요. 지난주 4월 27일인가? 28일인가 26일인가 이미 저는 현금화 대응 80% 했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 근데 이렇게 해도 있잖아요 대부분은 안 합니다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배짱으로 버티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60일선은 안 깨졌습니다 60일선은 아직 안 깨졌어요 우리나라 60일선 안 깨졌죠 깨질지 안 깨질지 저도 아직 몰라요 근데 대응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올라가면은 별로 없는 것 같죠 지수가 2600, 2700 가면은 미국 시장 내일 CPI 지수 잘 나와가지고 뭐 좋은 얘기 나와서 올라가면 대응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는 거의 없어 보여요. 오히려 대응 안 하고 그냥 수수방관한 사람이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봐봐요. 만약에 현금화를 80% 했어요. 단타로 들어갔어. 아니다 싶으면 손절로 자르고 나오면 되죠? 아니면 강하게 움직이는 중. 그래도 시장에서 매일같이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오늘도 가스관련주 급등했습니다. 어제는 사료 관련주 움직였고 뭐 그저께는 뭐 인공지능이 아니고 저 뭐야 그 인성 정보 뭐죠 원격 진료 뭐 이런 뭐 제약주 뭐 이런 애들 급등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깡총깡총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매매가 어려서 그렇지 계속 급등하는 애들은 나오긴 나와요 뭐 짧게 뭐 3-4%가 아니고 막 상한가도 치고 막 이런 애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단타 치는 사람들은 그거를 짧게 매매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자신 없으면 기다렸다가 싸게 공략을 하는데. IT 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 어제 설명 많이 했으니까 저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넘어가야 IT를 하죠. 그렇죠? 미국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이슈를 담고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아직 안 흔들렸어요. 그래서 좀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현금화 대응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시장이 올라갈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만약에 빠지면 내일 만약에 미국 시장 62선이 깨져요? 깨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항상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전저점이 깨져서 미국 시장이 밑으로 떨어지면 이쪽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가면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11,000 뭐 이 정도 빠지면 그래도 뭐 종목도 한 30% 빠지면 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웬만한 종목도 20-30% 빠지면은 아, 그 정도면은 반등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11,000을 지지하지 않고 개인들을 어떻게 한번 더 골탕 먹이고 더 짓밟아버리겠다고 1,500까지 빼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복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마이너스 70%, 60% 떨어지면 복구가 어려워요. 물론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뭐 이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 한 건 아닙니다.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현금화를 갖고 있는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은 장이 빠지게 되면 정말 큰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안 깨진 사람들은 고만 깨지는 거지만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 급락 나올 때에서 현금화한 사람들은 60%, 70% 안 깨졌죠? 그러니까 싸게 사니까 금방 100% 수익 났죠? 근데 깨진 사람들은 마이너스 70%, 60% 깨진 거 그거 복구하려고 시간 오래 걸렸죠?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현금화 대응을 해놓고 지금은 단타만 해야 돼요, 단타만. 그럼 단타는 뭐냐?
단타 매매라 그러죠. 단기 매매, 단타 매매 있는데 그건 또 기준이 있습니다. 궁금하면 이따 공개 방송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 폭이 있고 손절 라인이 있고 기간이 있어요. 그 폭이 있고 기간이 있는데 그걸 여기서 설명하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매매잖아요. 단타 매매든 단기 매매든 기준과 시간과 그다음에 폭을 가지고 매매. 매매는 매수와 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매수해서 냅두면 그건 투자죠. 그냥 뭐 1년 동안, 2년 동안, 뭐 10년 동안 가져가겠다. 마이너스 70% 돼도 그건 투자하다가 망한 경우고 매매는 70%까지 빠질 때까지, 30% 빠질 때까지 그걸 왜 갖고 있습니까? 단타인데. 단타는 매수 들어갔어요. 안 움직여? 저점이 깨졌어? 박스권 저점이 깨졌어? 지지라인 깨졌어? 싹 던지는 겁니다. 그냥 시장가로 던지고 도망 나오는 게 매매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무조건 사서 무조건 먹는다라는 느낌을 가지 말고 들어갔는데 기준이 깨지면 던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기준이 깨진 걸 생각해봐야겠죠. 왜 깨졌을까? 다른 종목들이 다 폭락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는 어디가 깨지면 도망 나와야 돼요. 안 깨지면 버티면 됩니다. 그래서 먹으면 팔면 되는 거고 그게 매매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항상 머리맡에 그 손절을 항상 두고 심심할 때마다 계속 손절하는 거예요. 먹으면 팔고 깨지면 손절하고. 근데 그게 초보자들이나 그냥 주식을 사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손절이죠. 어쨌든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는 버텨요. 아직까지는 버티는데 일단 내일이 고비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도 뭐 강하게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내일서부터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기다리면 되고요. 만약에 흔들리게 돼도 흔들리는 것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나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주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이유가 한 늘 핑계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전입니다. 예전에는 미중 무역 갈등 얘기. 요즘에 이제 대만 해협을 두고 지금 자꾸 신경질적으로 둘이서 뭐 열심히 그러고 있죠.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핑계, 과거에는 그거였고 최근에서는 인플레이션 내지는 금리 인상. 근데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은 동일선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가 안 잡히면 자꾸 여러분 라면 가격 올라가고 뭐 무슨 가격 올라가고 뭐 식료품 가격 올라가고 뭐 사료 가격 올라가고 그렇죠.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막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게 올라가면 그거 잡으려면 어떡해요? 대부분 나라에서 금리를 확 올리죠. 그래서 금리 인상 그다음에 그러면 긴축. 돈은 꽉 그러니까 돈을 못 나가게 그냥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돈을 갚아야 되고 못 갚으니까 이제 파산을 하고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긴 하는데 부작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금리가 싸면 사람들이 막 돈을 많이 빌리면서 돈이 유동성이 막 풍부해지지만 돈도 많이 풀죠. 그럴 때에서 근데 금리 인상 기조에서는 이제 긴축을 한단 말이에요. 있는 돈들도 자꾸 걷어들이고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IT 섹터들은 조금 조심하셔라 라는 얘기를 했었던 건데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자, 이 얘기했다고 해서 이종 전문가가 지금 시장 폭락한다 그랬어요. 내일서부터 이제 큰일 났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응이라는 걸 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시장이 여기서 급등을 하면 아무 차이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이 박살나면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냥 수수방관하지 말자. 우리가 대응이라는 거는 뭐 다들 여러분들 대응이라는 뜻이 뭔 줄 알잖아요. 그냥 냅두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우리 뭐 카레이서 같은 경우도 그냥 엑셀만 밟는다고 차가 무조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코너링에서 뭔가 교양을 그렇죠? 뭐 브레이크도 만지고 뭐 기어도 만지고 뭔가 핸들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카레에서 가지고 돌다 보면 뭐 잠깐 미끄러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 대응하기도 하고 그냥 냅둬버리냐 엑셀만 밟으면 어떻게 차가 돌아버리거나 사고 나죠. 그냥 냅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아직 그렇게 넉넉하게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 왜냐하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유럽 시장도 60일선 아직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숨쉴만 하죠. 아직 그래도 힘들겠지만 아직 숨쉴만 하지만 한번 이게 깨지게 되면 한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때 가서 알게 될 겁니다. 숨이 턱 하고 막히고 정말 주식하기 싫을 겁니다. 어디가 깨지면 60일선이 깨지면 아직 안 깨졌어요. 그러면 저게 깨지면 수수방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매매 대응으로 그냥 냅두지 말고 손절할 것들 손절하고 강하게 움직인 거 단타 칠 수 있으면 단타를 하면 되고 단타 못 하겠으면 현금 갖고 있고 기다리세요.
확실하게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얘기는 뭐 계속해왔던 얘기고 뭐 또 더 궁금하면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 60일선 안 깨졌습니다. 깨지면 그때서부터는 종목들이 확 하고 쏟아질 텐데 뭐 하루빨리 쏟아지는 건 아니에요. 며칠을 걸쳐서 혹은 뭐 몇 달을 걸쳐서 뭐 빠지겠죠. 그러면 종목들이 굉장히 싸져요. 그러면 싸지는 거에 따른 매매 대응을 하면 되는데 현금이 있어야 매매를 하죠. 아직 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깨질 거를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는 현금화 대응 필요하다고 이미 지지난주부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시장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뭐 이따가서도 또 얘기를 해줄 거는 이따 공개 방송에서 얘기해 드릴 거는 아, 요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뭐였냐면은 우리가 한 2년 전에 2020년도에 우리가 그때 설날 세고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벌어지면서 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폭락을 했는데 그때 테마주가 움직였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때가 더 체감이 더 좋았을 거예요. 막 시장 폭락하는데 그때 당시 가스 관련주도 급등 나오고 왜냐면 그때 한 달 가까이가 계속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연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도 그런 비슷한 연속성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은 폭락하고 종목들이 빠지더라도 왜 그러냐? 시장은 여전히 상승 트렌드, 상승장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말이 이상해요. 종목들이 30%, 40% 폭락하는데 상승장이래. 그건 뭐 추세니까. 하락장, 이렇게 만들어진 건 하락장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있는 건 상승장이라고 얘기하죠. 아직 상승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장과 꺾여있는 장은 좀 차이가 있는데 꺾일 때는 다 죽어요. 다 떨어집니다. 너도 나도 누가 더 많이 빠지나 게임인데 이렇게 상승 트렌드 있을 때에서는 뭐가 무너지면 반대로 뭐는 또 올라가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때 상태 터질 때에서 에너지 관련주, 사료 관련주 그때 급등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비슷한,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 이슈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일단 내일 돼봐야겠는데 좀 미리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따 공개 방송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니까, 급락하는 장 속에서도 움직일 섹터 테마는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로 요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 시장 점수. 있는데요. 자, 시장 점수는 75점 미, 매수 포인트도 75점 미, 도시가스 관련주 80점 우 평가를 해보겠고요. 아직 시장 점수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안 좋으면 65점을 그냥 확 때려버리는데 60점, 65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75점이면 아직은 버티고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빠지면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 이미 현금화를 하라고 미리 얘기를 했던 거예요. 미리 현금화 대응해놓고 기다리면서 단타 칠 거 있으면 해보고 자신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종목 두 가지 자 먼저는 대한제당 자 오늘 사료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도 팜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대한제당 자 이거는 이제 설탕 관련주 쪽이죠. 자 슈거 인플레이션 슈거가 이제 설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설탕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격 인상 기대감으로 이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설탕 관련주들이죠. 대한제분, 이건 뭐 밀가루 관련주일 거고, 어쨌든 대한제당. 그러니까 설탕 3사가 이달서부터 공급 가격 인상을 단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 때문에 자, 설탕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음식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 뭐 음식을 만들 때 설탕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맛이 필요하면 많이 하니까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그다음에 빵 만들 때 그렇죠? 빵 만들 때도 설탕이 들어가고 또 어디 들어가죠? 아이스크림, 음료수.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가요. 과자 만들 때는 안 들어갑니까? 거기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설탕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설탕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뭐 소금도 들어가고 뭐 조미료도 들어가고 또 뭐 들어갈까요? 뭐 밀가루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설탕만 가격 오르는 게 아니고 이제 다 올라가는데 하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미노적으로 다 올리는 게 또 이 음식 왜냐면 음식이 뭐 밀가루만 먹을 수가 없는 거니까 뭔가 뭐 햄버거를 만들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 설탕서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뭐 소스도 다 설탕 들어가고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들 도미노로 다 상승합니다. 뭐 기본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달서부터 이제 예정이 돼 있으니까 아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설탕 인플레이션, 슈거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한제당 일단 얘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대한제당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제 나머지들을 오늘 다 그냥 추풍낙엽으로 떨어졌어요. 보면은 자 뭐가 있을까요? 일단 크라운제가 일단 설탕에 관련된 것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 음식업종이니까 음식업종 플러스 그다음에 사료주들도 인플레이션 관련주라서 그래서 얘네들도 일단은 봐야 되는데 근데 차트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설탕보다는 차라리 밀가루나 아니면 사료 관련주가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한번 차트를 한번 봅시다. 자, 크라운제가 거래가 없다 갑자기 설탕 인플레이션, 설탕 가격 상승 때문에 갑자기 움직였어요. 그럼 오늘 대부분 사람들 이거 매매했다 물려갖고 물린 사람들이 꽤 많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보면 바닥이기 때문에 또 가긴 할 거지만 이거를 밑으로 흔들어 놓고 굉장히 좀 지루하게 그러니까 막 단번에 급등 시세를 주면서 물린 사람들 기분 좋게 안 만들고요. 징글징글징글하게 아, 도대체 이거 왜 안 가는 거야? 또 빠지네, 또 빠지네. 오늘도 빠지네, 내일도 빠지네. 이건 뭐 언제까지 빠지는 거야 도대체?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처음 이제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이쪽 관련주들이 급등 시세가 안 나오면 단번에 들어가지 말고 쪼개서 천천히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간을 좀 넉넉하게 한 달 정도를 보고 천천히 잡아내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슈대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천천히 저점 매수하면 버티면 다시 만 원 또 다시 11,000원은 언젠가는 다시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바닥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쫓아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 때문에 아마 들어 올렸다가 누른 것 같아요. 느낌은. 자, 그렇고 나머지도 비슷한데요. 한국 맥널티. 이건 이제 커피 관련주 쪽인데 한국 맥널티. 얘도 좀 비슷하죠, 느낌이?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찍어 누르는 종목들은 이렇게 돌아가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찍어 누르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찍어 누르고 V자 급등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의 폭등이 나오지 않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 이로 저점 깨져 이로 쭉쭉쭉 더 내려간다 이 뜻이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U자턴 아주 징글징글하죠. 바로 안 움직이니까 짜증나죠. 물린 사람들은. 근데 버텨야죠. 물린 사람들은 버티시고 노린 사람들은 그 틀을 가지고 저점 매수하면서 한 달 동안 저점 매수 열심히 하다 보면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혜태 제가 식품도 마찬가지.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여기도 이렇게 이거 너무 심했지 이거 너무 심했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니까 이렇게 흔들었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이런 흐름들을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은 되는 종목이고 저는 근데 이쪽보다는 좀 사료주들이 더 모양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사료주들을 좀 보여드리면 자 이지홀딩스 차트가 일단 거래가 좀 더 실려야 되는데 차트가 바닥에서 아직 시세를 분출을 안 나왔죠. 자 이지바이오도 있고 이지바이오 이것도 있고 얘는 좀 거래가 좀 실렸죠. 급등락이 나오는데 여기 지지, 여기 지지 이 두 개를 놓고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내려오면 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튀겠죠. 그러니까 거래 실린 바닥에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뭘 봐야 되나? 그럼 이런 애들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팜스토리, 팜스토리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쫓아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종목들이 깡총깡총 뛰어다닌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내려오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다시 밑에서 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올라가겠죠. 일단 저의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IT 섹터들 빠진다고 물타기 해봤자 미국 시장 폭등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얘기 나와서 금리 인상 또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긴축 얘기 나오고 기술주들 다시 떨어진다 이런 얘기 나오면 IT는 당분간은 안 움직이고 이런 개별 잡주들만 움직일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단타 대응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지지난주 현금화 대응하신 분들은 지금 얘기로 조정받으면 이런 애들 공략하는 거예요. 자, KC피드 이것도 사료 관련주. 그다음에 고려산업. 고려산업 이런 애들. 쭉 한번 더 빠지면 21선 아니 60선 나오면 단타 들어가기 좋죠. 들어가 갖고 재수 좋으면은 쭉 하고 올라가서 25% 먹는 거지만 뭐 그래도 뭐 못 먹어도 뭐 9% 10% 먹고 나올 수 있는 한다 내려오기만 하면 뭐 그 정도 단타는 나오겠죠. 그리고 대주산업. 아침 방송에 얘기했던 거 한 번만 더 내려오면 밑에 싼 자리예요.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것도 마찬가지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매매 저점 그리고 고려산업도 있고 고려산업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내려오면 단타가 되는 종목들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한탑 미래생명자원 인산가 사조동화원 신송홀딩스 대한제분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종목들이 매매가 되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GSE. GSE. 자, 가스 관련주죠. GSE. LPG 관련주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 도매 시장을 민간에다가 개방을 하겠다. 이게 며칠 전에 이슈가 한번 있었던 것 같죠. 아, 그건 한전이었군요. 그렇죠? 전력을 민간에다 개방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움직였는데 GSE 차트를 보니까 일단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살아있다면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일단 GSE, 대성에너지, 대성에너지, 그다음에 SH 에너지화학. 자, 근데 윗꼬리가 많이 생겼죠. 그럼 어떻게 공략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기술주들은 좀 더 관망하시거나 갖고 있으면 뭐 많이 물리면 어쩔 수 없지만 손실이 뭐 10% 안쪽에 있거나 15% 안쪽에 있으면 자르고 차라리 이런 애들을 단번에 이렇게 V자 급반등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서부터 누를 때마다 매매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에너지 관련주 이슈가 나오면, 그리고 이쪽에 이슈가 또 뭐가 있냐면 캐나다 서부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에너지 기업들이 잇따라서 원유와 가스 생산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전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5월 5일 기준으로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1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다는데 굉장히 건조한가 보죠. 날씨도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더워지니까 거기도 굉장히 더울 거예요. 이거 건조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불이 나는 건데, 그래서 캐나다의 주요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중단을 하거나 생산 시설이 일시 폐쇄가 된다라는, 과거에 우리 막 그 막 폭 뭐냐 그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 그 정유 시설인가 봐 이런 거 막 중단할 때서 단기간에 종목들이 막 계속 강세를 보여준 흐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산불로 인해 가지고 이 얘기로 계속 울거먹다 보면 뭐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LPG, 뭐 도매가스 이런 얘기로 인해 갖고 움직일 수도 있고 해서 지금 뭐 종목은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따 또 얘기할게요. 뭐 중화에너비스, 흥구석유, 뭐 대성산업 이런 이제 LPG 관련주들도 조정받으면 단타치기는 좀 괜찮은 이슈가 있고 차트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런 쪽들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종목 하나 급등한 게 성화혜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패스하겠습니다. 42% 올라갔는데 수익 많이 났어요. 근데 파세요 그냥. 왜냐하면 시장이 흔들릴 것 같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차트만 보여드리면, 자 잠깐만 봅시다. 자, 성화혜택 이렇게 생겼거든요. 차트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이걸 공략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는 10,000원 넘어갈 걸로 예상했는데 좀 불안하니까 비중을 좀 더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유튜브 상담으로 들어와 있는 종목인데요. 한주 라이트 메탈. 자, 매수 가격은 6,050원에 15%. 자, 7시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상담은 한 두 개만 하겠습니다. 다 못 다한 상담은 이따가 잠시 뒤에 유튜브 상담에서 더 해드릴게요. 6,050원에 15%. 뭐 신규주인 것 같은데 이 저점이 깨지면 손절 깔끔하게 하면 되죠. 5,500원 깨지면 손절. 아직 패턴은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시 올라오면 6,500원에서 안 움직인다 싶으면 거기서 차익 실현하고, 거래 실리고 막 강하게 넘어간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물어보세요. 일단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이고요. 동국제강. 자, 매수 가격은 17,110원. 비중은 5%. 비중은 많지 않으시고 물린 지도 꽤 오래되셨네요. 보니까 17,000원 때면은 작년에 여름에서 이제 물렸다가 뭐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여기서 뭐 대형 주고 이 정도 깨졌으면 시장이 다소 조정을 받더라도 버티는 게 맞습니다. 뭐 더 떨어지면 비중이 작으니까 버텼다가 나중에 다시, 그러니까 대형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장이 흔들리면 타격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일단 뭐 풍력주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이슈가 나오게 되면 예전에서 이제 풍력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움직인 적이 있으니까 의외로 안 빠지고 반등을 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시장 분위기를 좀 더 살펴봐야 되니까 손실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잖아요. 그러니까 손절보다는 그냥 갖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만약에 작았으면은 그냥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버티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요거 마무리를 하고 잠시 뒤에 노란톡방에서 링크 주소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다 못다한 상담,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 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 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더너리스탁의 박중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각 섹터별 단발성으로 좀 돌아가면서 또 수급도 좀 팽팽하고요. 다만 외국인들의 코스닥의 매도세가 좀 더 나왔을 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후장에는 오히려 또 반등이 좀 나오면서 시장은 좀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섹터 또 돌아가는 또 흐름들을 좀 우리가 주시해 본다면 특히 셀트리온이라든지 또 네이버에서 최근에 어떤 주가 반등도 좀 나오고 또 호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요. 또 오랜만에 조선주도 좀 부각을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오후장에 들어서는 전기차 관련된 현대 자동차에서 현대차 그룹에서 울산에 약 2조 원을
또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그러면서 또 정부에서 생산 시설, 전기차 생산 또 그 전기차 충전 시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또 정부 지원을 약 최대 35% 세액 공제를 한다는 또 그런 이슈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오후에 뭐 자동차 관련주들, 부품주들을 저도 계속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데 좀 상승이 좀 단발 좀 단기적으로 좀 집중 오후 막판에 좀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우리가 이제 자동차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 기아가 있습니다만 부품 관련 주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오후에 이제 또 종목을 공략을 해서 짧게 또 먹고 나왔습니다만 또 시간으로 오늘 또 보니까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자동차 이 전기차 관련해서 전기차 투자 소식에 그리고 또 정부에서 전기차 생산 충전 시설에 그 투자 시 최대 35%를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전기차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또 충전소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좀 오후에 수급이 좀 몰렸던 부분이 이제 시간외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내일 이후에는 좀 어떨까요? 저는 일단 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만 종목에 좀 차이가 있을 거니까요. 자동차 이 전기차 관련돼서 또 부품주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투자 정보라든지 뭐 전략 같이 또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노란톡방에 오시는 방법은 카메라에 핸드폰 카메라를 좀 여셔가지고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또 링크 뜨니까요. 거기서 서울경제 박중혁 파트너 노란톡방에 오셔서 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는 좀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종목 상담의 시간이고요. 종목 상담이라고 해서 또 어제는 제가 좀 교육까지 좀 이어서 가봤고요.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을 또 호응을 빌어서 종목에 뭐 장기적인 관점도 있을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도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주요 맥자리를 제가 상단하단 혹은 또 주가의 파동에 의한 패턴들을 좀 짚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하시고 또 투자에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하시면서 뭐 문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노란톡방에 오셔서 또 제 노란톡방에서 또 말씀 주시면 또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문자 종목이고요. 세아제강 지주네요. 예. 세아제강 지주. 예. 매수가는 15만 9천 원. 비중 10% 예. 시고요. 예. 러프하게 이제 16만 원이라고 좀 표기를 해본다면, 지금 사실은 이제 세아제강 지주. 예. 매수가 대비 그렇게 크게 좀 차이는 좀 없으시잖아요. 예. 조금 한 5% 내에 레인지니까 사실 5%면 우리가 장중 단타 내지는 뭐 단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투자자분들마다 관점은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단타라 한다면 가령 단타라 한다면 장중에 오늘 매수했으면 오늘 꼭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오늘 종가에 매수했으면 그 다음날 시초에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또 레인지는 뭐 짧게는 한 3%에서 5% 내에 레인지. 그리고 이제 단기라 한다면 오늘을 포함한 뭐 일주일, 약 일주일, 그러니까 거래일, 한 5거래일 이내에 또 레인지로는 한 5에서 10% 정도의 레인지. 요게 이제 단기 관점이 아닐까 싶고요. 뭐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제 세아제강 지주의 매수가 대비 5% 정도의 레인지고 물론 비중은 이제 10%시지만 예. 그리고 또 이 종목뿐 아니라 앞으로 또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관점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데 그냥 여기서 좋더라 저기서 좋더라 아 이거 이쁘네 예. 하고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가 바로 나오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잖아요. 또 시장도 지금 넉넉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 안에서 시장 마켓 시장 지수만 놓고 보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 안에서 섹터별 종목
특별은 분명히 지금 애로 사항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시장이 만일 하나 조정이 나온다면, 안 나왔으면 좋겠고 안 나오겠지만 만일 하나 이제 지난 최근에 저점 4월 27일 저점 혹은 일봉상 62평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조종세가 순간 깊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갑자기 종목 상담하다 말고 왜 시장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찬스가 오면 또 매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혹시나 깊게 떨어지면 오히려 매수 찬스가 되고 기회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세아제강 지주가 15만 9천 원대고 비중 10%면 문제 없습니다. 돈 어리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그대로 홀딩 하신다면 이렇게 지금 저항을 이렇게 한번 그어본다면 자 차트를 보시고 이어가 볼게요. 예. 자 이렇게 좀 나오시잖아요. 예. 자 보자. 자 그냥 이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구름대, 구름대 파란 음구름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위에 약 한 16만 원 정도 좀 더 올라간다면 16만 원 정도에서 파동상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여기를 완연하게 소화 안착 자리를 잡는다면 얼마든지 18만 원, 17만 원부터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 뭐 얼마든지 갈 수도 있죠. 그 이상도 갈 수 있고요. 다만 여기 구간 여기 단기적으로 15만 원에서 16만 원, 그러니까 시청자 분의 매수가 부근인데 여기를 완연하게 좀 소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 거래량을 수반한 또 그 가운데 이슈가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면 이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현재 가격대, 그러니까 위로는 약 16만 원대고 아래로는 또 13만 원대 되겠네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하단은 또 잡아주고 있다. 하단은 잡아주고 있지만 또 위로도 갇혀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비중 10%면 뭐 누구에게는 뭐 많을 수도 있겠지만 매수가 대비 크지 않으시니까 전체 운영 자금이 제가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중 10%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또 매수가는 그렇게 높지 않으시니까 좀 유연하게 내가 세아제강 지주로 뭐 흔히 말해 승부를 보겠다 이걸로 뭐 하면 길게 투자하겠다가 아니라 좀 유연한 마음으로 유연한 자세로 비중을 좀 때론 줄여보고 늘려보고 그런 식으로 내려올 때는 분할 매수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약 16만 원 7만 원대로 소화 를 하면 오히려 추세 전환으로서 치고 갈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서 좀 기술적으로는 횡보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바라보시고 투자를 하시면서 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시청자분도 나름 또 전략을 세워서 가져가실 텐데 또 주가라는 것이 시장과 또 맞물려서 움직일 거고 또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고 또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 좋아 하지만 내일 또 빠지면 뭐야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가는 길 가운데 혹시나 또 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 노란 톡방에 오셔가지고 또 문의 주시면 제가 전반적인 흐름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문자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문자로 또 시청해 주셨고요. 진해요. 네, 진해하고 자 차트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6,300원 정도시고요. 예. 비중은 조금 있으시네요. 25%시고 예. 그 엊그제도 리오프닝 관련주를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공주라던가 그죠? 예. 또 뭐 면세라든지 예. 또 화장품 예. 뭐 카지노 등등 리오프닝 관련주는 언젠간 한번 또 흐름이 들어올 겁니다. 뭐 여름 그런 시기에 그래서 뭐 빠르면 좋겠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이제 호텔레신라였구나. 호텔신라 하면서 리오프닝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때 리오프닝 관련주를 사는 거지 또 언제 사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16,300원이면 또 지금 가격대를 봤을 때 크게 또 밀린 거는 아니시잖아요. 16,300원이면 약 이제 한 6%, 7% 정도 약간 손실인데 문제는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할까 조금은 걱정, 염려가 되실 수 있겠고 또 내가 비중을 더 늘려볼까 또 어디서 한번 줄여볼까
생각이실 텐데 지금 작년 하반기에 나온 12,000원 이건 아주 픽스예요. 이건 여기는 이제 여기 이탈되면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에어란 종목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더라도 이제 작년 하반기 물론 뭐 2020년 코로나 때는 4,000원대까지도 내려갔습니다만 어쨌든 12,000원대 여기는 무조건 사수를 해야 한다.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12,000원대는 무조건 사수를 해야겠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금 코앞에 닥쳤죠. 15,000원. 이 15,000원 라인이 좀 이탈하게 되면 좀 14,000원, 13,000원 까지 좀 열릴 수 있겠다. 예. 뭐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15,000원이 이탈이 된다면 14,000원, 13,000원 또는 혹은 12,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려올 때 분할 매수 저는 조금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올라온다면 이걸로 뭐 많이 올라가면 좋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고 언제 어떻게 모으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리오프닝 관련주는 분명 흐름 한번 올 겁니다. 흐름 한번 들어올 건데 그렇다고 시장을 한번 휘둘릴 정도로 강하게 치고 가기에는 좀 물음표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비중이 좀 많아요. 25%면 좀 많습니다. 분할 매수하기에도 이미 25%를 가지고 있으시니까. 그러나 단가는 또 고점은 아니니까요. 지금 한번 견뎌보시고 다만 하단 15,000원 이탈이 된다면 언제든지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는 상승을 했을 때는 지금 뭐 단가가 16,300원이신데 본인 단가 위로 약 한 17,000원 중반 17,000원 중반, 18,000원 중반 요 정도까지 보고 그 라인대를 강하게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또 추가적인 뭐 좀 이슈가 좀 나와서 간다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약 18,000원, 17,000원대에 17,000원 중반, 18,000원 초중반이 단기적으로는 위에 저항이 있으니까 아래로는 15,000원, 위로는 약 17,800원 정도 레인지를 가지고 좀 물량을 조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종목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신청을 해주셨네요. 하나 솔루션. 자, 유튜브 하나 솔루션에서 45,000원 비중 10%시고요. 딱 지금 뭐 매수가 부근이시네요. 그죠? 오늘 사셨는지 아니면 과거에 작년 하반기 작년 45,000원이면 아무튼 작년 7월 이전이네요. 그죠? 그때 사신 건지 아니면 엊그저께 이제 오늘 사신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저점 매수는 잘 진입하셨죠. 그리고 비중 10%시면 뭐 쏘쏘 잘 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전략을 풀어 갈 것이냐죠. 그죠? 자, 내일부터 이제 반격에 나서서 올라와 준다면 일단은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흐름상에서는 얼마든지 좀 더 치고 갈 수는 있습니다. 더 치고 갈 수는 있는데 자, 이렇게 좀 이어서 제가 좀 볼게요. 화면을 좀 크게 펼쳐 드릴게요. 자,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여기 지금 거래 정지가 됐다가 풀리면서 슈팅이 한번 나왔고 그죠? 그것을 뺐다가 다시 끌어올렸는데 어떻게 돼요? 전고점 여기를 탈환하지 못하겠죠? 여기를 탈환하지 못하면서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하락하는 가운데 반등이 없잖아요. 그죠? 상승이 있다면 조정이 있고 하락이 있다면 반등이 있다. 그러니까 재차 또 빠지더라도 분명히 반등이 나오고요. 다시 올라가더라도 눌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반등은 나올 텐데 그 반등 시 이 거래를 재개했었던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요 지점을 회복을 하는 게 급선무죠. 여기 이제 매물이 좀 쌓여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지금 어제 최근에 오늘 매수하신 것 같아요. 가격이 45,000원이시면. 그죠?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반등이 나오면, 한번 수익 실현을 하셔서. 한 번에 다 팔기는 좀 아쉬우니까, 좀 분할, 뭐, 가령 10분의 1, 5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조금씩 한번 차익 실현,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슈팅 올라온다. 그럼 그때마다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좀 차익 실현하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고 좀 밀린다면 추가 매수는 안 돼요. 좀 기다리시고 그래서 내일 또 한 번 더 밀렸을 때는 약 43,000원 구간대 저기 주황색 선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엄청 큰 선인데 상당히 이게 이제 900일선을 쓰시는 투자자도 있고 또 워린 버핏이 쓴다는 천일선이에요. 이게 천일선 지금 천일선에 딱
근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일선에서는 바로 무너져도 뭐 올라올 수 있고요. 또 밑에서 올라오면 저항을 받지만 또 올라올 수 있고. 그러니까 천일선 부근에서는 상당히 큰 선이기 때문에 좀 많이 공방을 치룰 겁니다. 그런데 그 천일선에서 자리를 잡으면 이제 다시 상방으로 가는 거고 자리를 잡지 못하면 이제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일선 근접한 거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과정 속에 근접한 거니까 또 잘 매수하셨으니까요. 너무 크게 바라보기보다는 올라오면 수익 실현해주시고 내려온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추이를 보면서 한번 또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A라는 종목이 이래이래해서 B라는 종목이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이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가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시장의 뚜껑을 열고 또 종목별 또 시장의 어떤 뭐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 악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종목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떠한 양봉 나왔다가 음봉 나왔다가 지금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좋았지만 또 내일 도로 내려오고 오늘 안 좋아서 어떡하지? 그럼 또 내일 올라가고 그런 또 흐름들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투자자분들께서 멘탈이 좀 흔들릴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시라면 하단에 제 QR코드 나오죠. 그래서 방송 화면에 제 QR코드 나오니까 핸드폰 번쩍 들고 카메라 여셔가지고 QR코드 찍으시면 또 제 링크 나가니까 그 노란 톡방으로 오셔가지고 또 장중에 제가 뭐 시장에 굵직한 또 유용하게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가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올려드리니까요. 오늘도 단타를 제가 하루에 한두 종목씩 합니다. 그래서 단타로 하루 밥값 혹은 하루 용돈 또는 하루 월급을 벌어가시고 그 가운데 또 수익적인 어떤 측면으로서 어찌 보면은 상여금 혹은 보너스 목돈 굴린다는 어떤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또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네, 종목명 또 매수가 비중 그리고 또 궁금한 점 말씀해 주시면 또 차분히 한 발 한 발. 네, 가보겠습니다. 예, GNN에너지고요. 네, GNN에너지. 14,880원이고요. 비중은 네. 30%요. 14,880원. 오늘 예. 사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산지 한 보름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14,880원. 예. 그리고 예, 예. 비중은 네, 30%. 네, 예, 조금 예. 담으셨네요. 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 이게 자꾸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길래 그때 네. 18,000원일 때 안 팔았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얘가 네. 다시 근처만 오더라도 팔겠다. 그런 마음이죠. 아니, 오늘도 15,340원까지 갔는데 안 팔았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죠. 가령에 예, 예. 예, 제가 한번 또 이어가 볼게요. 예, 예. 심리적으로 저도 예. 특정 종목을 예, 한 예. 내수를 해가지고 한 100% 예. 타겟을 봤어요. 예, 근데 예. 이 종목이 80% 뭐 90%까지 간 거예요. 예예예. 예, 예. 그 조금 이제 남았잖아요. 제 목표가. 예, 예, 그거 예. 조금 더 먹으려다가 어떻게 예. 됐을까요? 예, 뭐 꼭 선생님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예, 제 얘기를 예.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플러스 80%였던 90%였던 예. 종목을 물론 이제 분할로 예. 차익 실현했지만 결국에는 예, 예.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도로 다 내려오더라고요. 예, 예. 예. 이 종목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투자 예, 예. 어떤 마인드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 예, 예. 그 내려오는 과정을 제가 어떤 심리로 보니까 좀 내려왔어요. 그럼 플러스가 뭐 가령 20%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좀 내려와서 내가 플러스 10%예요. 그래도 예. 수익이잖아요. 예, 예. 근데 내가 10% 손해본 느낌이야. 그죠? 예, 예, 예. 그런 느낌 때문에 아무래도 18,000원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물론 더 갔으면 좋으니까 들고 있었던 예. 거죠. 20%잖아요. 예. 약 20% 정도 수익이 났다가 좀 내려오니까 뭐 아직 여유 있으니까 들고 있었던 것도 있을 테고 혹은 떼고 예, 예. 20%가 수익이었는데 지금 5%가 수익이야? 그래도 수익이지만 내가 15% 정도 손해본 느낌 같고, 그죠? 예, 예, 예. 예, 그런 느낌이 또 들었을 거고, 되려 이제 마이너스 20%까지 빠졌었다가, 예, 지금 예. 딱 매수가에서 지금 이제 간당간당 하는 어떤 구간인데, 예. 이렇게 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술적으로는. 위로 예. 21,450원은 그냥 예. 안 간다, 못 간다, 예.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진짜 예. 못 간다가 아니라, 예, 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예,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예. 또 두 번째 여기 19,000원 정도 약 18,900원
잘 가야 여기다 딱 생각을 하는 예. 거예요. 그러면 예, 예. 내 마음이 어때요? 조금 편해질 수 있어요. 자, 밑으로는 예, 예. 이제 엊그저께 갔던 여기 한 11,000원짜리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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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못 가면 예. 여기서 이렇게 못 가면 이렇게 또 도로 내려올 수도 있겠고 내려오지만 예, 예. 여기가 깨지지 아니한다면 다시 이렇게 또 올라올 수 있겠고 여기서 예, 예.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거예요. 예. 만약에 여기서 올라갔는데 나는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고 있었다. 근데 예. 또 내려왔다. 뭐 그때도 예. 여기 내려왔으니까 뭐 견뎌보지 했는데 이렇게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까?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긍정적인, 예, 희망적인 어떤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예. 꼭 이렇게 내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 우리가 예. 항상 유비무하는 자세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것도 항상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예, 예. 네, 또 마침 겪어봤잖아요. 20% 예, 수익 냈다가 본전 됐다가 또 20% 예. 빠졌다가 다시 또 본전이 됐다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예, 수익과 예. 손실을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제가 예. 봤을 때는 여기서 어떤 큰 흐름들이 뭐 호재든 악재든 뭐 수급이 들어오지 않냐 한다면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예. 아셨죠? 예예예. 예, 예. 예,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니까 예. 좀 본다면 약 16,000원 정도. 예, 16,000원. 또 아래로는 예. 아까 11,0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좀만 더 올라간다면 예, 예. 다 파신다라는 말씀보다는 분할 매도. 예. 다시 15,000원, 16,000원 오면 좀 아까울 수 있지만 한번 한 예. 주라도 좀 팔아본다던가 열 예. 주라도 팔아보면 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예. 예. 예. 우리가 이제 종목 사랑을 많이 합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죠? 예. 예. 짝사랑을 많이 해요. 근데 짝사랑 예. 오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예. 뭐 종목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도 모멘텀 살아 있고요. 종목이 무너진 예.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 분명 단기적으로 급등한 건 맞아요. 예. 그죠? 4,000원짜리가 지금 20,000원까지 갔고 고점 예. 대비 아니 고점 대비 보면 21,000원에서 그래도 45% 반절이나 빠졌는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예. 반대로는 밑에서 400%가 올라간 종목이에요. 예예. 그죠? 그거는 예. 알고 또 접근을 하고 또 이어가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예. 구간대가 강하게 예, 수급이 들어오고 또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예. 예, 기술적으로는 잠시만요. 이렇게 점프, 갭 상승을 예. 했잖아요. 예, 예. 제가 이제 교육을 해드렸는데 갭은 반드시 메꾼다. 예, 예. 정말 예, 엘리어파동 이론에서 상승 3파에 나오는 상승 갭이 아닌 이상 어지간하면 갭은 무조건 메꿔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 갭 상승을 했지만 결국엔 다시 이렇게 메꾸잖아요. 그런데 예, 예. 거기서는 또 반등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딱 그 갭 부분, 갭 구간에서.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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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많이 물량이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위에 있으면 아래선 지지가 되니까 이렇게 반등도 나오는 건데 지금 주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잖아요. 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면 자꾸 위에서 저항을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를 완연하게 소화를 하고 올라타면 이제 뭐 또 종목 좀 뚫고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예.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 가운데 만약에 딱 꺾인다 그러면 이제 예, 좀 깊게 또 한 번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아셨죠? 예. 그렇게 제가 예, 예, 예. 예, 이제 그건 알고 보시자 이거예요. 아셨죠? 예, 예. 그래서 예, 예. 예, 이제 그래도 베스트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베스트예요. 그러다가 올라가는 게 베스트인데 그런 예. 모습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그것도 우리가 유념을 하고 예, 이제 분할 매수 하고 좀 아쉽다면 좀 일부는 챙기고 일부만 가져가고 그래 챙겨놔야 또 빠졌을 때 좀 저가에서 또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꼭 이런 말씀은 저도 드리고 싶진 않지만 너무 한 종목에 미련, 집착, 짝사랑은 하지 말자. 예, 좋은 예, 예. 종목이 많습니다. 아셨죠? 예, 예. 그래서 예, 지네노 에너지는 추세 흐름은 깨지지 않았고 정상적인데 너무 예. 단기적으로 급등, 강세를 보인 건 맞다. 2차전지 예, 예. 보시면 단기적으로 급등하니까 어떻게 돼요? 급하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 지네논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또 하락하는 가운데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빠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예. 건 또 아니에요. 예, 이 종목을 드라이빙 하는 예. 세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쁜 애들은 아니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분명히 또 한번 기회는 나올 거니까 거기서 예. 조금 마음만 내려놓으시려면 생각의 전환 이렇게 좀 하셔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하시고요. 예. 또 하시면서 궁금한 점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 제 노란톡방에서 또 말씀 예. 주시면 제가 또 예. 시간 내서 이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로 또 오셨고요. 네, 종목은 매일 유업이고 매수가는 58,200. 아, 이거 좀 높. 좀이 아니라 조금 많이 높으십니다. 예, 매수가가 58,200원이면 어이구 어디입니까? 58,000원이. 아, 갑자기 그냥 속상합니다. 예, 뭐 이제 시장이 예, 또 여의치 넉넉치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58,200원이면 이제 예, 매수가 대비 손실률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해당 종목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예, 보세요. 이 58,000원이면 언제입니까? 작년 여름이네요. 그죠? 작년 여름에 사셨거나 아니면 그 전에 사셨는데 내려오는 과정 속에 예, 분할 매수를 예, 비중 10%시니까 58,000원에 비중 10%를 사셨는지 아니면 그 위에서 한번 사고 또 내려와서 사서 예, 평단이 58,000원이 되셨는지 58,200원이신지 단순히 58,200원 대비 손실률은 한 16% 정도신데 예, 그것만 놓고 본다면 크게 예, 한 18% 정도네요. 예, 약 20%라고 가정하에 그것만 놓고 본다면 또 매일 유업이라는 회사를 놓고 본다면 예, 큰 걱정을 할 건 없지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에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시간도 돈입니다. 그죠? 시간도 금이고 시간도 돈이에요. 우량주 대형주라고 해서 안전하다? 뭐 물론 그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안전한 거죠. 예, 내가 계속 장기 투자 관점으로 홀딩, 존버 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 시간, 세월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죠? 그래서 뭐 꼭 단타 단기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저도 투자자분들에게 이거는 스윙적인 관점으로 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예, 흔히 말해 이제 뭐 지금 섹터는 다르지만 뭐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안 좋게 나온 얘기도 있지만 또 최근에 바닥을 찍었다 올라 뭐 2분기 빠르면 2분기 혹은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사부작 뭐 살포시 조금씩 줍줍 빠질 때마다 줍줍 이게 모아가자라는 어떤 전략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만 분명히 내가 사서 가지고 내려온 거랑 빠질 때 모아가는 거랑은 또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비중은 10%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의 비중을 더 올리기에는 좀 답답한 게 비중 올려서 단가 낮추고 올라올 때 본전 내지는 수익 실현 해서 나오겠다. 이거는 전략은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해당 종목 매일 유업의 차트적으로만 어떤 매일 유업에 대한 음료품의 어떤 매일 음료의 매일 유업에 비중 10% 좀 단가 20%가 물려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흐름 작년 하반기 45,700원과 지금 최근에 어떠한 47,000원짜리 요 라인 때만 크게 무너지지 아니한다면 분명히 여기서 바닥을 형성하면서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 낮추고 예, 매수가 대비 혹은 약간 수익권에서도 빠르게 좀 치고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또 5만 원대가 물려 저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5만 원 초반, 5만 원 중반 지금 매수가가 5만 원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못 올라간다가 아니라 갈 수는 있는데 예, 많은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 물론 어떤 뭐 수급과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바라보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또 그동안 가져온 게 있으시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매일 유업을 현재 일단 홀딩하셔라. 홀딩하셨다가 그동안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게 있으니까 다만 어떤 수급 유입이 되고 이슈가 좀 모멘텀이 들어온다면 한번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또 추가 매수했다가 바로 안 가면 고통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한번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종목 상담은 마칠 텐데요. 좀 많이 아쉽죠. 제 노란톡방에 오셔서 또 장중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좀 같이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도너리 포트 한번 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너리 포트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제 제가 와서 잠시만요. SF 에너지를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SF 반도체. 근데 지금 이제 편입은 안 했습니다. 어제 시간 관계상 이 종목명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떤 키포인트만 좀 집어드렸는데 매수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제 노란톡방에 제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이 SFA에 대해서 뭐 일봉, 주봉, 월봉, 투자 어떤 전반적인 흐름들을 같이 세우고 또 필요하다면 제가 동영상으로 동영상으로 한번 투자 전략을 세워가지고 드릴 테니까 핸드폰 번쩍 드시고 카메라 실행. 그래서 아래에 있는 QR코드 찍으셔가지고 서울경제 박준혁 파트너의 어떤 링크로 들어오시면 또 SF 반도체 그리고 또 오늘 가져온 종목 역시도 어떤 같이 또 정보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SFA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또 미국의 마이크론 등등의 어떤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또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그 반도체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2분기 그러니까 4, 5, 6월 지금 딱 이 2분기에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한다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치고 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지금 하반기에 충분히 보면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이제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간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이제 보고 있는데 주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후행성입니까? 선행성입니까? 선반영. 주식은 선반영 되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바닥 찍고 상승한다? 그럼 주가는 언제 움직여요? 하반기에 움직여요? 아니죠. 그 전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 23년도에 뭐 로봇, AI 그리고 지금 2차 전지가 아주 강세를 보였지만 사실 시장의 필두는 뭐가 움직였을까요? 반도체, 전차군단, 현대 전기전자의 전, 자동차의 차. 얘네들이 이쪽 두 섹터가 시장을 먼저 하단을 잡아주고 올라왔고 그 가운데 뭐 AI, 로봇, 2차 전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은 섹터들이 단발성으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가야죠. 그래서 시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또 제조업의 어떤 반도체와 자동차는 지탱해주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표현도 하죠. 물려도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좀 설명 말씀을 드리고도 했는데요. 반도체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 물론 이제 종목별 차이는 있겠죠. 많은 반도체 관련주가 있고 또 많은 자동차 관련주가 있으니까 반도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이 두 섹터 뭐 가령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현대차, 기아 등 어떤 대형 탑픽주부터 또 중소형주 관련주들까지 중간중간 계속 제가 장중에 수백 개의 이슈 가운데 투자에 굵직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을 제가 또 이슈들을 선별해서 투자 정보에 도움이 되시라고 올려드리니까 또 종목별 투자 전략 계속 체크해서 올려드리니까요. 참고하셔서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의 경우는 여기서 이제 반도체 이슈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추가 상승을 했고 지금 기간 조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대부분들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무게 중심이 보면 다른 종목들은 좀 더 많이 내려와 있어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지난주에는 제주 반도체를 추천을 해서 바로 또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이제는 SFA 반도체 요 종목으로 한번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종목 사인 매수 사인은 안 드렸습니다. 왜? 오늘 오시라고. 내일부터 같이 한번 매수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는 죄송합니다. 가격대는 여기 약 5,000원. 5,000원 내지는 좀 더 내려온다면 4,000원 중후반부까지 요 구간대에 내려온다면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나 모레 단기적으로 여기서 턴 할 수도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또는 여기서 턴했다가 내려오거나 혹은 그냥 바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 현 구간 이하에서 1차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4,000원 중후반부까지 내려온다면 그 구간에서 추이를 보고 2차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한번 딱 잡아보자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반도체 종목마다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줍줍하자, 내려올 때마다 줍줍하자, 뭐 사부작 사부작 살포시 살포시 담궈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SFA 반도체 역시도 이제 내일부터 현재 현재가 종가가 5,200원이니까 5,200원에서 5,000원 요 사이에서 한 발 담궜다가 비중 한 5% 내에 한번 샀다가 거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거기서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또 추가 매수 매도 전략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FA 반도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잡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종목 하나 더 우리가 볼게요. 예, 종목명은 디스플레이텍인데요. 오늘 디스플레이텍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자동차에서 울산에 2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전기차 공장을 구축한다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오후 2시경에서 이제 조금 나왔다가 엠버고가 있었는지 한 3시에 다시 발표가 나왔고요. 그다음 정부에서도 전기차 생산, 또 전기차 그 충전소 구축 시설에 대해서 또 투자하는 데 있어 기업의 경우는 최대 35% 세액을 공제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디스플레이텍이 한국 전기차 충전소 서비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의 지분을 약 17%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그리고 KT,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이 네 기업이 그 한국 충전소 한국 전기차 충전소 서비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달에는 이제 현대차에서 한 충전에 또 유상 증자 약 한 130억 정도 추가 투자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보급은 이제 계속 늘어날 텐데 전기차 시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전기차의 시대에 전기차 보급률은 늘어날 텐데. 그 전기차의 충전은 어디서 합니까? 충전을 해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기차에 많은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배터리가 핵심이고 그러니까 2차전지가 각광을 받았던 건데 2차전지가 끝났다가 아니지만 2차전지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살짝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든지 먹을거리가 있다. 먹을거리 섹터에 그 배터리를 결국 충전에 또 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충전소에 관련된 디스플레이텍 이미 사실 이제 2월달 연초에 2월 그리고 4월 시세가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슈로 오늘 후반부에 장 후반부에 좀 수급이 쭉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시간으로 좀 다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온 일부의 반절은 시간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내일 이제 요 종목 SFA 반도체 그다음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디스플레이텍 이 두 종목을 우리가 일단 픽 해놨으니까 내일 이제 시초 이하의 시초 흐름을 보고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투자 전략 그리고 또 중간중간 점검해서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카메라를 딱 드시고 카메라를 들면 안 돼. 핸드폰을 드시고 카메라 여시고 하단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딱 링크가 뜰 겁니다. 딱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박중혁 파트너 나오니까 그쪽으로 오셔서 현재 제가 이제 돈어리 포트에 편입하는 신규 종목들을 투자하셔서 같이 또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분명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에 우리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성공의 약 80에서 90%는 종목 선택이에요. 종목을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수익 성공을 할 거냐. 그게 약 8, 90%를 좌지우지하고요. 나머지 10에서 20%가 바로 이제 전략이겠죠. 가격 전략. 어디서 매수할 것이며 어디서 매도할 것이며 비중을 얼마나 둘 것이며 요것은 단타 단기로 갈 것이며 요것은 스윙 중장기로 갈 것이며 그죠? A라는 종목을 가지고도 누구는 수익 실현을 하고요. 누구는 손실 마감을 합니다. B라는 종목을 가지고도요. 누구는 수익 중이고 누구는 손실 중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 결국에는 뭐 주식은 타이밍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또 기다림의 미학이다. 기다릴 때는 또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또 할 땐 바싹 또 치고 나가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너리포트 종목은 오늘 SFA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텍 이 두 종목을 우리가 좀 픽했으니까
내일부터 이제 저와 함께 또 전략 점검하고 또 투자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좋지도 않은 상황인데 조금 뭐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 반반인 가운데 좀 안 좋은 쪽 얘기가 조금 기울어지고 있어요. 예, 시장이 조정이 안 나오고 이 상황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 갖고 상승을 하면 베스트 좋겠지만 그 횡보하는 과정 속에 추가적인 급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매수 적기에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또 기회를 삼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도너리 스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